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남북협상과 남북한 정부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협상이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있죠. 남북협상이 되겠는데요. 남북협상. 통일된 민족 국가를 수립을 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48년 8월 15일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8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달, 자, 9월 9일날,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분단이 지금까지 고착화되는 그런 굉장히 큰 아픔을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남북협상은 이러한 분단을, 남과 북이 쪼개지는 이러한 분단을 막고자 하려는 자, 최후의 몸부림이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노력마저 없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통일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의하면 통일민족국가를 수립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헌법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남북협상마저 없었다라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웠다. 우리가 지금 분단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은 이 통일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었냐 라고 비판적으로 인식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남북협상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년 10월경에 이제 결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 반대한 정당 사회단체들도 임시정부 구성에 포함을 시키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는 자, 모스크바 3상회의에 반대한 입장들, 그러니까 이 우익세력들이죠. 김구나 이승만과 같은 우익세력들을 이제 배제한 나머지 사회정당 단체들만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이 주장들이 끝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관시키는, 넘기게 되는. 그래서 유엔에서는 자, 인구비례에 근거해서 자, 한반도에 총선거를 실시해라.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하라고 이제 결정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총선거 실시가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인구비례를 하다 보니까 남한 쪽에 아무래도 인구가 더 많아요. 3분의 2. 북한에서는 이제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방문을 한 이제 국내로 들어온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들의 입북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련과 이제 북한 측에서는 못 들어오게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유엔 임시위원단들이 못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엔 소총 회의에서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자,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이제 결의안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38선 이남, 그러니까 남한 지역이 되겠죠? 자, 요 지역만 이제 그 총선거가 실시하기로 이제 결의가 되었었던 거죠. 이게 이제 1948년 2월경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격분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김규식이라든지 또는 김구가 엄청 격분했었죠. 그래서 김구는 뭐라고 합니까? 38선에, 배고, 쓰러질 지연정, 구차하고 아니란 이 통일적, 남만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이 논설문이 되겠는데, 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나와 있어요. 참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 가운데 참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김구의 통일정부 구상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뭐라고 되겠습니까?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연정,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김구의 뚝심, 단심, 오로지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을 하고자 하려는 김구의 의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의 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든지 한국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이 약간의 그 굉장히 우파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을 차근차근 진행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김구와 그리고 이제 중도좌파였었던 김규식 있지 않습니까? 여운형은 이제 피살당했었죠. 47년도에 7월달에.
이 김규식도 굉장히 많이 피살당할 뻔 했었는데, 어쨌든 이 김규식도 당연히, 자, 남한만 단독정부 수립과 수립에 반대해서 김구원이 손을 잡고, 자, 북한에 가서 북한 최고 지도자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제 북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협상을 김규식이 이제 북한에다 김일성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자, 김일성이 이제 땡큐를 하게 되면서, 남한에 있는 모든 사회, 정당 사회 단체들이 북한으로 건너가서, 자, 북한의 평양에서 북한에 있는 정당 사회 단체들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북 재정당 사회 단체 연석회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 글자로 줄여서 남북 협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북 협상 그 과정에서 4명의 김씨들이 있어요. 4명의 김씨들이 또 독자적으로 회담을 하기도 했었어요. 4명의 김씨들. 남쪽에서의 4명의 김씨, 2명의 김씨가 있었죠. 김구와 김규식이 있었고, 그 북한에서의 최고 지도자급 김씨가 2명 있었습니다. 김두봉과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만나서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또 사실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 정권에게, 북한 정권에게 이용을 당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남한만의 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 총선거 실시가 결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자, 총선거 결정에 대해서 이제 남한 내부에서 굉장히 막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이제 전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남한에서도 이제 좌익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남조선 노동당 주도로, 남노당이 되겠죠? 남노당 주도로 이제 총파업과 민중투쟁들이 이제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김구와 김규식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5월 10일 날, 53거에 불참을 하게 되는, 자, 김구와 김규식은 53거에 불참했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김구가 이 53거에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의회에 진입을 해서, 원내에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세력을 좀 가지고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기도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3거에 불참했었다라는 이 의지를 표명을 함으로 인해서, 자, 이 남북 협상이라는 이 회의 자체가, 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자체가 조금 더 빛이 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단독정부 수립 선거 불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을 하게 되어, 1948년 8월 1일경에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을 해요. 김구가 이제 주석이 되고, 김규식이 이제 부주석이 되면서, 자, 통일된 독립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려는 그런 단체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에다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승인을 저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협상 방안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정부 수립 이전에 단독정부 수립 반대 투쟁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주도 있었던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1948년 미군정이죠? 4월 3일날 미군정 시대죠. 아직 정부 수립 이전이니까. 4월 3일날 이제 제주도에서 남로당원들에 의해서 김달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자, 봉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상 그 이전에 1947년 3일 그 기념식장에서 경찰의 이 무단 발포를 위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제주도민들이 6명이 이제 희생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려는 이런 어떤 그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이 제주도에서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4월 3일날 대규모로 이 제주도민들을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미군정이잖아요. 이 미군정이 이 사건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을 하게 되고, 자, 대규모 유혈 사태를 벌이게 되면서 무차별한 학살극을 이제 벌이게 되는,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이 제주도 사상 사건으로 인해서 최소 3만, 최대 5만 이상까지 잡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3만 명 이상이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이 양민들, 이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뭐 갓난 애기든 뭐 5살 꼬망이든 꼬맹이든 뭐 80먹은 할아버지들 간에 상관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막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은 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몇십일씩 이제 생활을 하는 등 자,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었던 게 바로 이 제주도민들이요. 자,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제3난도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막 사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완전히 국가로부터 빨갱이 동네로 빨갱이 지역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서 연좌제라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해요. 연좌제가 뭐 감옥역대 폐지가 되었는데 뭐 취업이라든지 뭐 진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고 지금도 뭐 제대로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레드 콤플렉스라고 얘기하죠? 빨간색만 보면 이제 뭐 경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그 굉장히 어떤 트라우마 상처가 굉장히 깊다. 이걸 빨리 좀 치유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재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이게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위령비도 이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공식적으로 국가가 저지른 이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였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국가를 대신해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이 4.3 사건 굉장히 불행하다는 사건이에요. 남한만의 단독 정권,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제주도 4.3 사건이었었다. 자 미국 철수, 극우 테러 반대 등 뭐 이런 주장들을 했었다. 자, 1948년 4월 3일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남로당이 되겠죠? 제주도민들이 무장하여 반발을 했었고,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하였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주도에서는 두 개 구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0선거에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기로 돼 있었거든요. 인구 비례 근거에서. 300명 중에 100명이 이제 북한이에요. 인구 비례에 따지면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북한에서는 100석, 남한에서는 200석이 되는데, 자, 북한에서의 100석은 공석으로 남겨놓고, 통일을 대비해서 공석으로 남겨놓고, 200명, 남한 지역에서 200명의 국회의원을 이제 뽑게 되는데, 그 2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주도에서 두 개의 선거구는 불타요. 제주도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5월 10일 날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듬해 1949년 5월 10일 날 제주도에서 다시 선거가 재선거가 실시가 되었었죠. 그 밑에 이제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남북협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상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북한 단일정부 구성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1차 남북협상이 48년 4월에 있었어요. 남북정당과 사회단체, 김과 김규식 등이 참여를 했었다. 그래서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다라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과 김규식이 1차 남북협상에서 이용만 당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 밑에 이제 통일정부 구상하고 참고자료 나왔죠. 이것도 방금 설명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2차 남북협상이 48년 6월에 있었어요. 이거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위한, 북한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라든지 정당들의 어떤 그 지지라든지 협조를 받았음을 좀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남북협상이 그런 의도 하에 협상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남북협상에 대해서 김구와 김규식 이용만 다가왔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2차 남북협상 때에는 이 김구와 김규식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좌익 세력들만 중심이 되어서 2차 남북 협상이
자, 해주에서 일어났었어요. 1948년 6월도에, 6월달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정당과 단체만 참여하고 김과 김규 씨가 불참했었다. 사실상 2차 남북 협상이지만 사실상 사회주의 단체만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논의 과정이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었고요. 미소 양군 철수를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북 지도자들 간의 인식 차이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되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한 단독 선거 48년 5월 10일 날 실시가 되었었죠. 이때 이제 이승만의 계열, 독립투성중앙협의회 계열이죠. 독촉 계열과 한국민주당 계열이 이제, 국회 대거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 7월 17일 날 제헌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고, 일단 제헌국회가 5월 30일 날 구성이 되었었고, 헌법이 7월 17일 날 지정이 되었었죠. 이게 이제 제헌절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공휴일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었죠. 자, 대통령 주기심제와 내각 책임제, 그리고 이제 단원제 국회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대통령 간선제예요. 대통령을 이제 국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가 이제 제헌국회에서 선출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20일 날 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면서 대통령이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의 이시영이 선출이 되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적인 성격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날 수립이 선포가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자, 이제 사실 미군정 때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친일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를 놓쳤어요. 미군정에서 친일 세력들, 친일 경찰이라든지 친일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이제 다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들이 정부 요직에 자, 들어서게 되면서, 자, 친일청산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진입한 국회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1948년 9월경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이 체결되어, 헌법상에 이제 원래 나와 있었거든요. 헌법상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초대 제헌헌법이지 않습니까? 7월달에 만들어진 이 제헌헌법. 이 제헌헌법에서 이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헌법의 조항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 특별법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조, 3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그 친일파들을 이제 숙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특별법을 지정했었다. 1948년 9월 22일 날. 그래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민특위가 발족이 되면서, 자, 노덕술, 악질 고문, 이 경찰이요. 일제히 협력해서, 민족 지도자들, 저기, 이 독립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고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덕술이 되겠는데, 노덕술이라든지, 뭐, 최남선, 이광수, 뭐 이런 사람들, 뭐, 최린,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반민특위에서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노덕술이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이게 이승만이 이제 풀어주라고 지시를 해서 노덕술이 풀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야, 이 지금 공산당도 때려잡아야 되고, 시국이 혼란한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으로 이 일처리를 할 고급 인력들을 자꾸 이렇게 친일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데려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승만의 논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던 게 이승만이어가지고 좀 제대로 원활하게 반민특위 활동이 되지 못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남선, 이광수들이 이 친일파들이 체포가 되는데,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이광수 같은 경우는 재판장에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오로지 막 변명하기에 급급했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으로 이제 일관한 사람이 바로 이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광수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떳떳하게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지 못할 망정,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를 설파를 하고 그걸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뻔뻔함. 그래서 이런 뻔뻔함이 굉장히 있었죠. 이광수라는 사람이. 반면에 같은 친일을 한 이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린. 이제 그 3.1 만세운동 있지 않습니까? 김이 독립선언문에 최린도 이제 이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독립선언문에. 33인 중에 한 사람이 최린이에요. 선동교 지도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최린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재판정에서 이제 나는 민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나를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나를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지를 찢어서 죽여라. 그래서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반성의 의지를 표명을 했었어요. 재판정에서. 그래서 똑같은 이 친일을 저질렀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최린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다. 라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뜻하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죄를 저질렀으면 사실상 반성을 하고 잘못을 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이제 인간으로서의 합리적인 태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린이라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하다. 사실상 자기 잘못을 떳떳하게 뉘우치고 사죄하고 반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뻔뻔하잖아요. 반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춰본다면 최린의 어떤 자기 참회의 어떤 표현, 이게 뭐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일단 재판정에서 그런 발언을 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만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승만 이런 사람들은 반민특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자,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자체도 아니었어요. 반민특위를 거의 이제 와해시키다 한 주범이 바로 이제 이승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반민특위 안에 이 특정대관이 조직이 돼요. 특정대관 조직이 되어서 친일파들을 체포하기 위한 이 공작 활동들을 이제 전개를 해 나오고 있었는데, 이 특경대들을 경찰서를 동원을 해서 습격을 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가 이제 와해가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제 반민특위 이 법을 이제 개정하기 위한 발의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반민특위가 1년 만에 조사가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49년 이제 한 8월 9월경 되면 이제 반민특위 활동이 거의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일파들도 이제 대거 이제 잡아들였었는데 이것도 이제 기소유예 처분하고 친일파 처벌 기한도 이제 단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그 역사의 단추가 이렇게 좀 잘못 깨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 열린 우리당에서 이런 친일진상조사를 다시 규명하고자 하는 입법안을 제출을 했었지만 당시 이제 야당이었었죠. 야당에서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원활하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았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죠. 자, 이제 보실 내용은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인데 6.25 전쟁은 우리 역사상 굉장히 비참하고 잔인했었던 아픔의 역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요. 외친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인명살상을 하고 엄청난 학살을 그걸 이제 벌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6.25 전쟁은 이제 명백한 남침이죠. 북한에 의한 남침 도발이죠. 새벽 4시에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작전명 폭풍이에요. 기습적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이 남침 과정인데,
6월 25일이요? 과거에는 6.25 사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사실상 뭐 황해도 인근의 옹진반도라든지 뭐 철원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인근에서 소규모 전투가 국지전 성격의 소규모 전투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투의 연장선상에서 6.25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어쨌든 명명백백한 건 북한에 의한 6월 25일날 기습적 남침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국회죠. 1948년 국회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임기가 처음에는 이제 2년이었었어요. 2년이었었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임기가 이제 4년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래서 1950년 5월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대규모로 한민당이라든지 또는 이 독립투성중앙협의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계열이죠. 이승만 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이제 낙방을 하고 중도파라든지 이 무소속 세력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었다. 자,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자 공공연하게 뭐 48년 49년도부터 공공연하게 자 우리가 북진을 해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자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제 자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이 미국에서는 자 어떻습니까? 군대를 빼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제 또 이제 X9이라고 해서 동아시아의 방위선을 설정하게 되거든요. 동아시아 방위선을 설정하게 되는데 어처구니없게 한반도를 빼놓고 방위선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반도, 안류산 열도 뭐 이렇게 있는데 안류산 열도에서 자 이 오키나와를 거쳐서 이제 필리핀까지 자 동아시아 방위선을 미 국무장관 에치슨에 의해서 설정입니다. 에치슨 현상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한 지역은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도 철수시켜버리겠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에치슨 라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군도 철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북한이 전쟁을 과연 일으켰을까요? 저는 안 일으켰을 거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에치슨이 왜 이런 저기 엉뚱한 짓을 저질렀는지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최고 범죄자들은 이 북한 지도층들이죠. 박헌영이라든지 김일성. 박헌영이 또 이제 김일성을 설득을 시키기도 했어요.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만 한다면 남한에 있는 남조선 노동당원들 그러니까 남노당원들이 20만 명들을 일제히 봉기를 해서 순식간에 자, 통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은 이 김일성이 또 이제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모택동 만나고 자 소련에 가서 이 스탈린 만나고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자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자 이제 중국과 이제 소련이 뒤에서 이제 후원해주고 북한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 27일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끝난다기보다는 휴전이죠. 전쟁 지금도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휴전인데 휴전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을 과연 누가 일으켰는지 남한이 먼저 일으켰다, 북한이 일으켰다, 뭐 소련이 뭐 사주를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1980년대 이제 소련에서 80년대, 90년대 소련의 그 비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면서 명명백백하게 소련의 개입이 있었고 김일성의 주도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은 명명백백한 북한에 의한 남침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도 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북한의 북한 이 6.25 전쟁은 누 남침이냐 북한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제대로 답변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북침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 아니냐 뭐 이렇게 단어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버렸는데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외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의 침략은 당연히 북침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관념적으로 남침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법으로 이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에 의한 남침이 되겠는데 전쟁을 일으킨 주체는 명명백백한 북한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6.25전쟁이 북한이 일으키게 되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대규모 학살극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민재판 있지 않습니까? 부르주아라든지 이 지식인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마구잡이로 뽑아가고 학살하는 사건 이게 인민재판이죠. 북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저지르면서 남한 지역에 엄청난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했었죠. 저 어렸을 때만 북한 인민군이 남한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눈깔을 뽑고 눈알을 뽑고 이런 만행을 아직도 지금 TV에서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저는 나쁜 짓을 북한이 한 줄만 알았어요. 저 한 20살 넘어서까지도. 근데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쁜 짓을 북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국군도 굉장히 많이 저질렀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보도연명 사건인데 제가 북한의 학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야기를 더 이상 뭐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미 다 알려둔 사실들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해서 기존에 좌익 활동을 했었거나 좌익 활동에 혐의가 있거나 또는 좌익 활동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이 보도연맹에 엄청나게 많이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한 정부 내에서 좌익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을 이제 독자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도연맹에 엄청난 사람들이 한 거의 한 20만 명 이상 가까이 된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됐는데 6.25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기고 막 여기까지 이제 후퇴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군들이. 국군들이 후퇴하게 되면서 이 보도연맹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대규모 학살하게 되는 뭐 광주, 부산, 뭐 아직 헌납되지 않은 부산일 때, 대구일 때 전국 각각 대전이라든지 뭐 각각 곳곳에서 죄 없는 이 양민들,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자 우리 국군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학살하게 되는 이게 보도연맹 사건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국군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미군들도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했어요. 충북 영동에 있는 노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만 해도 이제 수백 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자 미군이 빠방하고 학살하게 되는 자, 이런 엄청난 5,000명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학살극이 학살이지 않습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이 대규모 학살극이 사실상 그 이전에 제주 4.3 있지 않습니까? 제주 4.3에 이미 3만 이상이 학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 이 제주 4.3 사건도 사실 그 1948년 10월 19일이죠. 10월 19일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 이후지 않습니까? 4월 3일은 1948년 4월 3일은 수립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남한말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50선거 반대를 하기 위한 사건이니까 4.3 사건이 사실상 그 이듬해까지도 이어지다가 1949년도 봄쯤에 이제 공식적으로 진압이 되는데 요게 이제 진압군으로 파견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가 있어요. 여수 14연대. 이 14연대들이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교재는 이 내용들이 좀 없네요. 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여수 14연대들이 제주도에 이 남로당원들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파병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동족 상장을 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을 죽이는 우리는 외국의 침략이 있을 때나 우리가 군대가 동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는 군대가 이제 올바른 군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여수순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천이라든지 그 일대, 전라남도 일대를 대부분 장악을 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부르주아제라든지 뭐 이런 친일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찰들을 이제 대규모로 학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진압을 하기 위해서 진압군을 내려보내게 되죠. 이승만 정권에서 이승만이가 이제 진압 작전을 내려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익군자로 의심될 만한 사람은 자 엄청난 사람들이 또 이제 대규모로 학살을 당하게 돼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밥해줬다는 혐의로 뭐 머리가 뭐 짧다는 혐의로 뭐 군용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로 등등의 이유로 엄청난 사람들이 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여수순천 12.5 사건이다.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다. 4.3 때도 학살. 이 학살의 연장선으로 이 보도연맹 사건을 이해하셔야 되는. 자, 정말 이 이데올로기적 문제, 생각의 차이, 상상의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이 잘못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물론 북한에게도 있고 뭐 이승만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이 일본 제국주의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된 민족 국가를 이제 수립을 했었겠죠. 그런데 일본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또 저기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적 관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 혁명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국내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었다면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러시아 혁명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분단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사는 가정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김일성, 박헌영, 그리고 이승만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뻔뻔하게 말이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저기 깐난애기도 죽이고 말이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자, 어쨌든 H3 발표되고 어쨌든 김일성 전쟁 계획 안에 소련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부터 이제 6.25 전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북한의 남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에 함락이 됩니다. 6월 28일 날. 함락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 이승만이가 이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피난을 가게 되면서, 자, 대전을 임시수도로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부산이 임시수도가 돼요. 임시수도가 되는데, 그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서울은 우리 국군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자, 허위 방송을 이제 내보내게 돼요. 그리고 또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강 철교를 다리를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고립이 돼요. 남쪽으로 내려와 피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공산군에 저기 피해서 도망도 못 가고 한강 다리에서도 또 한강 폭발을 시켜버리게 되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빠져서 수장당하는 이런 이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 이승만이가 그래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뭐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니 착한 놈이니 저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면 사실상 뭐 안 되는 거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 김일성도 물론 나쁜 놈이지만 김일성, 이승만, 박헌영 다 나쁜 놈들이다. 박헌영은 또 이승만이 아니라 저기 김일성에서 또 나중에 수청 당하게 되는데 미제의 프락치다, 미국 프락치다라는 혐의를 뒤집으셔서 박한영도 이제 수청 당하고 김일성 1인 독재 체제 하나 구축이 되면 북한에서는 이런 모습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나중에는 이 8월경에 이르러서는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되면서 여기까지 완전히 전라도 일대까지 완전히 다 장악을 해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 국군이 뭐 학도병도 모집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낙동강 방어선을 자 구축을 하게 되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구 일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뭐 다부동 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어린 그 소년병들도 죽고 막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유엔에서는 북한의 침략을 북한의 그 6.25 전쟁 도발을 명명백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 파병안을 이제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미국 프랑스 저기 미국 프랑스 영국 필리핀 그다음에 뭐 에티오피아까지 그 지금 아프리카의 그 최남민 최 그 빈국이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 도와줬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16개 국가가 이제 모집이 되어서 이제 유엔군이 파병이 되는 겁니다. 그 유엔군이 그래서 이제 그 1950년 9월 15일이죠. 9월 15일날 맥아더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해서 자 인천으로 들어와요. 허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을 자 감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9월 15일날.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자 9월 15일날 감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9월 25일날 9월 26일이죠 서울이 이제 수복이 돼요 9월 26일날 수복이 되면서 이제 북쪽으로 유엔군을 여기서 이제 끝끝내 이제 최후에 항전하지 않았습니까? 항전하면서 이제 우리 병력들이 이제 그 북진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유엔군과 함께 더불어서 서울 수복하게 되면서 38선을 통과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10월 1일이었어요. 38선 이북으로 북진했다. 38선 북진. 요게 이제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월 1일이 이제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38선을 북진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평양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압록강 일대까지, 자, 완전히, 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머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11월 경부터 중국 군대들이 중국 그 인민해방군이죠. 중국군이 자 중공군 당신 이제 중국군인데 중국군이 이제 참전하게 되면서 11월경이에요. 11월경에 사실상 뭐 10월달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11월경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 1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병력이 동원이 되어서 인해 전술로 밤에는 이제 매복해 있다가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매복해 있다가 밤에만 나와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움직이는 이 중국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후퇴를 거듭하게 돼요. 그래서 평양도 뺏기고 함흥 지역에서도 이제 물러나고 그러다가 이제 일사후퇴라고 얘기합니다. 1월 4일 날 어떻게 되면, 자, 서울이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일사후퇴가 서울, 우리 교과서에, 우리 교재에 있는 서울 철수라고 되어 있네요. 서울 철수가 1951년 1월 3일이다. 얘는 일사후퇴죠. 눈물을 머금고 서울을 철수하고. 그래서 우리 왼쪽에 지대를 보시면 중공군 최대 남침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최대 남침선까지, 자, 중국군이 이제 내려왔는데, 다시, 전열을 재정비한 우리 군대가 우리 연합군이라든지 우리 유엔 연합군이라든지 우리 국군이 다시 북진을 해서 자 서울도 다시 이제 수복을 하고 지금의 이제 그 휴전선이죠. 휴전선 일대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휴전선 일대에서 전쟁이 1953년 7월 23일까지 이제 교체 상태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51년부터 이제 소련의 제의에 의해서 휴전회담이, 나타나게 돼요. 휴전. 그런데 휴전을 하게 되면 우리의 통일은 물거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결사적으로 이 휴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에 이제 그 있었던 이 포로 수용소에, 거제도에 이 그 인민군 포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인민군 포로들이 이제 친공,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친공 인민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공 인민군이 있었어요. 그 인민군이라도 억지로 끌려온 인민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반공 인민군이 되죠? 되는 거죠? 이 반공 인민군을, 자, 유엔, 저기, 그 유엔군의 그 허락도 없이, 미군의 허락도 없이, 자, 이승만이가 독자적으로 석방을 시켜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국제법상 그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포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포로 협상이 사실상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휴전이 되고, 휴전이 되야만이 미군도 빨리 철수를 해서 지네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평화로운 삶을 이제 보장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승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휴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가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휴전 협상이 지리멸렬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2년 넘게. 그래서 결국에는 1953년 7월 27일 날, 자, 휴전회담이 성사가 되면서 포로 교환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군사 경계선도 설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휴전 협정이 공식적으로 성립이 되었어요.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쉬겠다. 1953년 7월 27일 날 전쟁이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말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막대한 인명 피해, 국토의 초토화, 경제적 손실, 민족 내부 갈등 심화, 분단이 고착화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다. 남북한 정권 모두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북한에서는 미국과 이 남한 괴뢰도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남한 괴뢰도당을 비판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을 했었고, 그래서 이 김일성 1인 독재체제가 남한이 아마 없었으면 김일성 1인 독재체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소련,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적화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적화통일이 되었어요. 적화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김일성의 왕조 국가 체제가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199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동유럽이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화 열풍이 불 때 북한은 끝끝내 사회주의 일인 독재 국가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남한에서의 어떤 그 체제가 있기 때문에 남한을 빌미로 해서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남한도 마찬가지죠. 남한도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독재, 12년 독재가 있었죠. 1960년에 그 사회가 혁명을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날 김제구에 의해서 빵빵빵 총 맞아 죽지 않습니까? 18년 독재가 있었죠. 12년, 18년 독재가 가능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북한 체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고착화시키고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는, 지금도 이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아직까지 이 정치적인 화두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북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북풍. 북한에서 이제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뭐 연평도 도발 사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로켓 발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어떤 특수한 정당이 우리 남한 내부에서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북한이 없었다면 아마도 어찌됐든 간에 이렇습니다. 체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국외적으로 보면 일본은 병창 미디어 역할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쟁 물자를 굉장히 많이 운반을 하고 수송을 하고 무기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는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 자,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력이 향상되었다. 밑에 각주가 나와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대만을 통일할 기회가 상실되었다. 대만이나 뭐 사실상 이 전쟁을 통해서 대만도 수복하려고 했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6.25 전쟁 과정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 바람에, 자, 그게 잘 되지가 않았었죠. 미국과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었었고, 미국은 세계 경제 군사대국으로 부상을 했었다.
전쟁 물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무기도 만들어내고.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 무기 제조업자들, 군수업자들의 입김이 또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1953년 8월 7일 날. 자, 이승만이 적극적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이끌어냈어요. 이승만에 의해서. 이승만이 이제 잘한 점이 뭐 이런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한국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자 미국에서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자, 북한 심장 있을 시에 우리가 상호 원조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자들의 오판에 의한 재침을 방지하고 미국 개입이 정식 화해의 약속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내 미군 기지 설치를 용인을 하고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 사령부에 양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시라든지 평시라든지 작전 지휘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엔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유엔이 가지고 있었다가 이게 나중에 미군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노무현 정권 때에 전시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작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작전권 환수를 약속을 받았었죠. 그런데 전시작전권 통제권을 약속을 받았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에 그 기한을 2015년인가요? 2015년으로 연기를 하게 되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고 2015년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네바 정치회담이 1954년도에 전쟁 끝난 게 아니죠.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쟁이 휴전되고 난 이후에 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남북한의 어떤 통일 정부를 수립을 하려는 평화적인 차원에서 제네바는 이제 스위스지 않습니까? 중립국에서 자, 한국, 북한, 중국, 소련, 미국 등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여러 국가들이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던 그 의견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남한에서는 자, 북한으로부터 중공군 철수,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의 자유선거 시, 우리 남한에서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에서만 자유선거를 실시해라 라는 주장을 했었고, 북한에서는 외세를 배제한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외국군 철수하고 전조선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게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제대로 회담이 타협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결렬이 되면서 이 분단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단으로 해서 엄청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통일 세력들이죠. 근데 사실 통일되면 통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통일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분단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상 우리가 군대를 60만이라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60만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도 하고 물자적인 지원도 하고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를 가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그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중국이라든지 또는 러시아 지역으로 우리 제품들을 수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가로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통일되면 그것도 이제 해결되는 문제고, 유러시아 횡단 철도를 이용해서 유럽 지역으로 우리의 그 제품을 수출을 하는, 그러면 인해서 이제 물류비도 이제 절약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석을 했을 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북한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김정은 이 독재 체제 하에서 그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또 해방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통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하루빨리 우리에서는 통일이라는 거 좀 뭐 사실상 뭐 이 분단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뭐 북한의 인권이야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좋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우리 후손들도
그 중에서 살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도 이제 그, 어, 분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빨리 좀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빨리, 하루빨리 해야 되고, 어, 동북아시아에 빨리 평화로운 그런 체제가 유지해야 되기를 좀 하루빨리 기원을 합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망언, 망발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 왜곡을 하기도 하고, 남한 내부에서는 북한의 어떤 체제를 빌미로 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면서 통일이 점점 멀어진 그런 어떤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빨리빨리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저희 생각이 좀, 그래서 이제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까지 하고 어찌됐든 간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